교육부의 감사 결과 동강대가 학생들의 학점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출석 미달자에 대한 부여한 학점 취소하라는 거죠. 출석이 미달돼가지고 학점을 줄 수 없는 학생인데 뭐 B나 C나 이런 걸 줬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F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학 측은 학기 일수를 16주에서 15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소 출석 일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과별로 보충 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정이니까 어느 쪽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졸업생들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학점이 삭제되면 졸업생 100여 명은 졸업 여권에 학점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학 측은 이미 졸업 사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졸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대학 측의 엉터리 학사 행정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